인간 사회는 양육 강식의 논리를 적용시켜선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른 엄연한 의식이 있는데, 동물의 습성을 배워 따라 한다는 것은 사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간이 쫓아 따르면 권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이란 어리석은 인간이 없으면 권력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의 인구 비례로 중대한 선택을 할수 없는 의식이 낮은 사람이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국민투표 제도로는 중요한 선택을 할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있게 할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낙원 사회 형성을 위해 천재에게 중요한 결정권을 맡겨야 할 때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따라 이르는 사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